모두들 털하입니다.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품에 주는 상은 많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고 일본에는 뭐 셀 수 없이 많고요. 네. 근데 이 작품이 아닌 등장인물의 상을 주는 시상식이 열렸어요. 등장인물에게 하는 시상식? 네. 그 츠타야 서점 아시죠? 네. 츠타야 서점하고 북라이브라는 온라인 서점이 있는데 여기가 네. 같이 해서 만들었어요. 마가데미 시상식입니다. 마가데미의 그 아카데미하고 합친 거잖아요. 네. 그 마가는 뭐죠? 망가. 망가. 네. 마가데미 시상식에서 독자 투표로 1차 투표를 하고요. 거기서 뽑혀서 올라온 거에서 심사위원들이 골라서 다섯 분야의 상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각 성별로 주연상, 조연상. 1위였나요? 네, 처음이었어요. 주연상, 조연상, 그리고 심사위원 특별상까지 총 다섯 개 부문이었고요. 네. 나무 주연상은 네.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다. 이 일본에서 지금 엄청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작품에 쿠노 토도노라는 작품이 네. 작품이 아니죠. 분이 시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엔 새벽의 연화의 연화 여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았고요. 나무 조연상은 도쿄 리벤저스의 마이키. 네. 여우 조연상은 치하야 후루의 와카미야 시노부. 네. 심사위원 특별상은 베르세르크의 가츠. 심사위원 특별상이야. 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물들이 받았습니다. 역시 덕질의 나라라 답할 수 있죠. 네. 당연히 수상을 한 사람들 이 등장인물들 직접 올 수가 없잖아요. 왜 당연하죠? 우리가 당연히 지금, 직접 올 수도 있잖아요.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전내화가 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담당자들 와서 상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대리 수상한 이유. 네. 대리 수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재밌네요. 네. 그게 그 와카미야 시노부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이 치아야우루가 게임 이름이잖아요. 네네네. 내가 퀸으로서 연습하느라 바쁘다. 갈 수가 없다. 미안하다. 재밌다. 네. 그리고 가츠랑 연화는 여행 중이라 갈 수가 없다. 같이 여행 중이야. 아, 약간 눈물이 울컥하더라고. 아, 같이 여행 중이야. 그래서 아, 그렇지. 그리고 마이키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제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웃겠죠. 네. 그리고 구노 토도노 이분은 대학생이에요. 학생에서 학기가 시작해서 갈 수가 없다. 미안하다. 개강해서. 네. 재밌네요. 마가데미 재밌습니다. 네. 재밌는 이벤트였고 이런 식의 것들 뭐 덕후들에겐 축제니까. 네. 이런 거 우리도 해보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구절전님께서 약간 너무 과몰입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 과몰입을 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맞아요. 구구절전님 이거 웹툰 스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작업 준비하시는 작가님 학생님들입니다. 과몰입하는 분들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영상 통화 시켜주세요. 가치는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까마귀를 보내서 서신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는 근데 뭐 덕후들이라고 한다면 네. 뭐 애초에 마음속에 항상 이러고 놀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현실화 시켜주는 이런 주최 측이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이 심사위원 이분이 지금 여기 나온 분이 일본의 개그맨이세요. 네. 근데 이분이 이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내일의 저 만화책을 어디에 놔야 제일 멋있게 보일까? 이걸 고민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자격을 뽑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심사위원으로서 충분한 소양을 갖추신 분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 정도로 만화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데미 이런 거 참 재밌네요. 그 사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네. 그 웹툰 작가님들 모셔서 네. 이 코로나 시국 전에는 연말 그 송년 행사를 했잖아요. 그때 사실은 만화가들의 축제를 할 만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아쉽고 동시에 또 부럽습니다. 부럽네요. 이런 것 앞으로 우리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거 벤치마킹해서 재밌는 거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못 들어본 작품이 있다 하시는 작가분이 계시다면 지금 일본에서 인기 있는 작품들이 이런 작품들입니다. 네. 네. 재밌네요. 네. 우리나라 웹툰 최고의 캐릭터 누가 궁금하네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나 우린 요 나라에서는? 네. 요 지금 바운더리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를 뭘로 보시는 거죠? 저를 얼마나 아, 물론 인면수심의 파렴치한으로 보시는 거죠? 그 백 교수냐 아니면 천 교수냐 아니면 송 교수냐 이렇게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들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를 지금 어디까지 내려보시는 거죠? 한국 최고의 웹툰 캐릭터. 제가 여기서 닥터 프로스트를 꺼낼 만큼 철면피는 아닙니다. 아, 제가 꺼내드렸지 않습니까? 아, 물론 한국 최고의 작법서는 뭐냐 그런 말은 달라져요. 아, 하지만 네. 한국 최고의 휘슬 앨범은 뭐냐 말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웹툰 캐릭터라고 한다면 네, 네. 아, 얼마나 기란성 같은 캐릭터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방문 판매 네. 3월의 웹툰 웹소설 웹 컨텐츠계의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